누군가 2층부터 보라고 해가지고 2층 보고 있습니다. 로널드 군 피치죠? 그림? 저는 미술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와 안에가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제가 2층만 봤는데 지금 1시간 반이 걸렸어요. 힘들어가지고 뭐 커피 한 잔을 마시던가 하려고 내려왔거든요. 이 안에 카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완전 시장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눈코 뜰 수가 없어. 자리가 없어. 여럿이 오면 좀 기다려야 되고 저같이 혼자 오면은 좀 자리가 빨리 나는 편이죠. 항상 사람이 많아. 100년이 넘었대요. 한 마요르 광장에서 걸어서 10분? 우리 숙소에서 걸어서 한 3분? 중국 사람들도 좀 많이 오고 저 한국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한국인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얘는 부엔 세디도 벨라모다. 제가 항상 가는 그 카페테리아에 찍고 가보는 사람이고 Hola. El café con leche. Café con leche. Y salados dulce. Dulce. Salty and sweet. Ah, salty. Yeah, salty. No, no, no. No thanks. 아, 여기 또 나름 와 진짜 이쁘네. 맛까지 좋으면 진짜 별 다섯 개.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자리 너무 귀엽다. 아까 조깅 마치고 지나가는데 여기 이 외부좌석에 이렇게 나무로 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신문 보면서 눈 이렇게 찌푸리고 신문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느긋한 모습이 너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 나 있다가 여기 한번 체크해봐야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좋네요. 와. 빈티지 가게에 가려고 하다가 이 거리를 발견했어요. 아마 주말에 이렇게 장에 서는 것 같아요. 빈티지는 아니고 직접 만들거나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액세서리 되게 이쁜 게 너무 많아. 우와 뭐야? 아 리폼한 건가 봐. 우와 레이스 봐. 어 리폼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여기는 안톤 마틴 마켓. 베드로 시장이네 시장. 아, 집들 화초가 엄청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지금 토요일인데요. 와 파티 애니멀들이 따로 없습니다. 우와 모든 바는 만원. 클럽인가? 야 주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오네. 기들끼리 목욕하나요? 목욕하는 것 같아요. 정처 없이 마드리드 거리를 산책해보기.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카페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도 많아서 강아지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엄청 큰 게 있다 여기. 윌린더 이 거리가 좀 이뻐요. 적당히 조용하고 나무도 있고 약간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식견으로는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약간 아름다운 거리? 살짝 언덕이에요. 이쁜 가게 많은데 와 여기는 그림 예술이다. 지금 프라도 미술관하고 티센 미술관 사이에 이렇게 가로수가 펼쳐져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화가분들께서 그림을 이렇게 전시해 놓으네요. 형
평상시 같으면 여기가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평일날.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차가 안 다니고 차량 금지인가 봐요. 여기는 마드리드 최대 번화가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란비아 거리인데요, 평상시에도 사람이 되게 많고 붐비인데 일요일이니까 더 붐비는 느낌이에요. 아, 경찰들도 있고. Hello. Hello. I'd like to rent a hair dryer. Okay, give me a second. Your name? And was that your own Kim? Number? Kim. And Kim. Room number is 14. Okay. Thank you. Thank you. 이번 숙소에서는 그 방에 있는 숙객들과 별로 말을 섞진 않았는데 한 분 그 에콰도르 출신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도착해서 이제 뭐 와이파이 번호를 물어본다든가 뭐 저한테 이 러기지 어디다 놔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말을 하게 됐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세요. 스페인어가 모국어시고. 근데 말을 하려니까 진짜 웬만한 건 다 그냥 구글 번역기 돌려야 돼. 그러니까 뭘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물어보고 대답할 때마다 구글 번역기 돌려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또 그분은 번역기 돌리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는 25년간 교사 생활을 하셨다. 지금도 티칭을 하고 계신데 무슨 과목 가르치냐 그랬더니 스페인어도 가르치고 뭐 다른 과목 다 가르치신대요. 초등학교 교사신가? 근데 초등학교 교사신 건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에콰도르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사담인데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느긋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이 한 3, 4명 되는데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페루라든가 보면 그런 분들은 잘 때 보통 코를 골아요. 그리고 신경 안 써. 남들이 뭐 이렇게 시끄러우면 깨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민한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때 굉장히 편하게 자고 막 보통 코를 골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무신경한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좋은 거지 자기 자신한테는. 예민한 타입이 아니니까. 이분도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은데 아침에 밥을 같이 먹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약간 스페인어 대충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여기 숙소에 있는 아침 식사를 하러 같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같이 내려왔으면 보통 말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막 진짜 막 좀 정신 산만했어요. 번역기 돌리고 영어 했다가 막 영어에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 안 되는 스페인어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 나라 뭐 영어든 스페인어든 못해도 여행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질이 달라지는 거죠. 뭔가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뭐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이렇게 뭐 연락을 주고받을 게 아니더라도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이분 한테 에콰도르는 어떤 나라냐, 날씨 기후가 어떠냐 이랬더니 기후는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선생님이라 그런지 지리적으로 되게 해박하세요. 위에는 뭐가 있고 왼쪽 뭐 있고 해안을 끼고 있고 굉장히 지리적으로 해박하신 거예요. 대충 알아들었는데 그걸 제가 구글링해서 검색해 보니까 그분이 말한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위치며 그리고 뭐 안데스 산맥이 있고 저 남쪽은 되게 춥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구글링 해보니까 다 알겠는 거지. 그 제가 느낀 건 스페인어 해야겠다. 영어를 알면 좋고 영어는 이제 만국의 이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페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못하세요.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뭔가 편하게 대화도 하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킬 때, 그리고 뭔가 불합리한 게 있으면 따질 때, 그럴 때도 스페인어가 꼭 필요한 거죠. 제가 에콰도르에서 오신 분을 혹시 1년 후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진짜 수다 떨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스페인어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며칠 전에는 남자분인데 우루과이 분을 만났어. 근데 우루과이 사람이 스페인어를 하는지 몰랐어요. 스페인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몇 번 봤는데 그분들도 다 영어 못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분 끼기 힘들어요. 그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껴서 얘기도 하고 그러려면 스페인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 결심은 1년 후에는, 1년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언어를 공부하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듀오링고라는 앱으로 사실 1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야말로 공부지. 그러니까 맞추면서 하고 그런 건데 누군가 대화를 해보진 않았으니까 동기부여도 부족했고 사실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돼야 이게 언어 공부하는 게 속도가 확 붙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I'd like to rent a hair dryer.